대한민국 김민선이 스피드스케이팅 전성시대를 열고 있습니다. 최근 국제대회에서 금메달을 휩쓸고 있는 김민선이 여자 500m 우승도 모자라 자신의 주종목이 아닌 여자 1000m에서도 의미 있는 성적을 내면서 김민선의 금빛질주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월드컵 500m 종목에서 모두 우승을 차지하면서 세계랭킹 1위를 유지했을 뿐만 아니라 국내 대회에서도 3관왕을 달성하며 스피드스케이팅 새로운 역사를 이뤄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지난 13일 폴란드 토마슈프에서 개최된 2023 국제빙상경기 연맹 피드스케이팅 월드컵 5차 대회 여자 1000m 디비전에 의해서 빙판위를 갈라버릴 듯한 질주를 벌인 끝에 1분 17초 10의 성적으로 5위에 올랐는데요. 노메달에 그쳤지만 월드컵 포인트 40점을 받은 김민선은 총점 202점으로 세계 랭킹 4위를 지켰던 것입니다. 최근 김민선 선수의 행보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여자 500m에서 우승을 밥 먹듯 이루던 선수들도 1000m 종목에서 메달을 획득한 건 김민선이 유일합니다. 그동안 김민선이 이렇게 월드컵 메달을 싹쓸이 할 줄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는데요. 이번 시즌 최고의 선수임을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경기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만약 다음 주에 열릴 월드컵 파이널 대회에서 또다시 금메달을 획득한다면 자신의 라이벌인 유타 레이르담을 제치고 월드컵 6연패를 달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존의 여자 스피드 스케이팅 강대국들이 대한민국의 김민선이 500m에서 모든 선수 중에 유일한 37초대로 우승을 차지하자 베이징 올림픽에서 16위였던 선수가 말도 안 되는 기록을 보이고 있다며 딴지를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과 일본을 대표하는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들이 그녀의 독주를 맡겠다며 이번 대회에 출전했지만 나란히 꼴찌를 차지하자 김민선의 벽 앞에 좌절되면서 반쯤 포기한 상태입니다. 심지어 유럽 강호들마저 제치며 대한민국 빙상 강국의 위엄을 보여줬는데요. 차세대 빙속 스타 유타 레이르담은 지난 대회까지만 해도 김민선과 치열한 메달권 경쟁을 벌여왔지만 이번 5차 대회를 시작으로 연달아 대회에 불참하는 등 행방이 묘연한 상황입니다. 이대로 강력한 경쟁자가 등장하지 않는 이상 김민선이 장기 집권을 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는데요. 김민선은 지난 11일 폴란드 토마슈프에서 열린 국제빙상경기연맹 스피드스케이팅 월드컵 5차 대회 여자 500m 디비전에 의해서 37초 9형의 기록으로 1위로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이날 김민선은 평소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경기에 임하던 모습과는 거리가 있었는데요. 출발 스타트를 끊은 이후 100m 지점을 10초 53으로 지나며 최근 기록보다 떨어지는 등 몸이 덜 풀린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현지 해설자들도 김민선의 상태가 좋지 않다라며 그녀가 컨디션 조절에 실패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김민선이 위기에서 벗어난 것은 마지막 직선 구간이었는데요. 김민선의 장기인 직선 코스에서 전력질주하며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녀는 2위인 바네사 헤어초크의 38초 09를 따돌리며 월드컵 5연패를 달성했는데요. 이어서 김민선은 처음엔 출발이 느려 전과 우려가 컸다라며 하지만 마지막에 좋은 결과가 따라왔다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김민선이 금메달을 싹쓸이하고 있는 가운데 단점 보완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이번 여자 1000m 경기에서 페이스가 눈에 띄게 떨어지면서 김민선의 뒷심이 무너진 건 연일 계속되는 강행군 때문입니다. 최근 유럽 선수들이 휴식을 취한 지난 달 동계 유니버시아드에 출전해 에너지를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이번 대회에선 단 하루도 휴식을 취하지 못하며 훈련에 임했고 500m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뒤 다음날 곧바로 주력 종목이 아닌 1000m까지 출전했는데요. 라이벌인 유타 레이르담이 체력 안배를 하면서 4연속 금메달을 획득한 것과는 비교가 됐던 것입니다. 특히 레이르담은 이번 국제대회에 모두 출전하지 않고 체력을 보충하며 마지막 파이널 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살인적인 스케줄과 체력 부담을 안고도 김민선은 금빛 질주를 펼치고 있다는 것인데 전문가들은 김민선이 매번 대회를 빠지지 않고 참가하는 것이 오히려 그녀에게 국제대회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덧붙였는데요. 또한 포스트 이상화의 뒤를 잇는 유일한 선수가 될 것이라 칭찬했지만 화려함 속에 숨겨진 김민선의 선수 생활은 그렇게 화려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동안 침체기였던 한국 빙상 스포츠가 김민선의 활약으로 다시금 주목을 받는 건 기쁘지만 최근 빙상계가 처해 있는 상황을 들여다보면 꼭 웃기만 할 수 없는 슬픈 현실을 마주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빙상연맹에 대해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았지만 선수들에 대한 지원 미비와 고라 터진 내부 문제가 드러났던 것입니다. 과거 금메달을 아무리 많이 갖고 와도 협회한테 찍히면 끝이었고 실력은 형편없지만 협회에 충실한 사람이라면 엄청난 지원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최근 들어 이러한 일들이 점차 줄어는 들고 있지만 아직까지 고쳐야 할 문제점은 산더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 선수들이 국제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것이 자랑스러울 따름인데요. 하지만 전 세계 나라들로 하여금 주목받는 김민선 때문에 분노가 극에 달한 국가가 나타났습니다. 역시나 자칭 빙상 강국이라 일삼던 일본과 중국인데요. 더욱이 중국은 최근 5년간 쇼트트랙 종목에서 연이어 한국에 패배하자 쇼트트랙을 사실상 포기하고 스피드 스케이팅에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2023 ISU 스피드 스케이팅 월드컵 대회 직전 중국 매체는 아시아 빙상 강국은 중국이라는 사실을 보여줄 것이라 말했고 자국의 우수한 인재들과 그들을 이끌 트레이너들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독주를 중국 선수들이 막을 것이라 호언장담했던 것이죠.
그러나 일본과 중국은 국제대회에서 처참한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3년 처음 치러진 국제대회에서는 일본의 기대주들은 대한민국에 막혀 고배를 마셨는데요. 일본 스피드스케이팅 유망주 이나가와 쿠루미는 김민선을 이기지 못해 2위를 기록했고, 쇼트트랙 예선전에선 중국 선수들이 대놓고 한국의 반칙을 일삼는 등 현재 중국, 일본의 유망주들이 메달조차 따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올해 김민선이 금빛 질주를 이어나갈 줄은 그 누구도 예상 못했는데요. 김민선은 어릴 적 주니어 시절부터 유망주로 큰 기대를 받았습니다. 만 18세였던 2017년 9월 캐나다에서 열린 국제대회 여자 500m에서 세계 주니어 신기록인 37초 70을 세웠고 드디어 차세대의 슈퍼스타가 나타났다며 전 세계가 주목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화 은퇴 이후 국내 단거리 1인자 자리를 지켰지만 국제대회에선 번번이 고배를 마셨던 것인데요. 더욱이 평창 올림픽 당시에는 극심한 허리 부상으로 진통제를 먹지 않으면 훈련조차 버거운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김민선이 독을 품은 건 훈련 방식을 바꾼 지난해부터입니다. 김민선은 집중적인 허리 치료와 더불어 단거리 훈련 대신 중장거리 훈련을 시작했고 허리 통증에 부족한 근력을 지구력으로 대체하기 위함이었는데요. 물론 처음부터 뛰어난 성적을 보이지 못하며 베이징 올림픽에선 16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눈부신 활약이 드디어 빛을 발하기 시작했는데요. 스피드 스케이팅 월드컵부터 꾸준히 성적과 순위에서 상승곡선을 그렸고 1차 대회부터 5차 대회까지 5연속 대회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물론 김민선이 현 시점 최강자로 떠올랐지만 지금까지 월드컵에서 따낸 금메달 수는 전설적인 선수들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민선은 올해 국제대회를 전부 경험하고 싶다며 강한 포부를 밝혔는데요. 현재 김민선은 24세의 젊은 나이이기 때문에 내년 국제대회에서도 좋은 활약을 펼칠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2026년 밀라노 동계올림픽에서 김민선의 금메달 싹쓸이를 예상하고 있는데요. 올해 코너링 과정에서 발을 가지런히 모으며 폭발력 있는 스피드가 눈에 띄게 발전했습니다. 지금부터 김민선의 눈부신 활약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Impressive though. I wonder what she's going to be like if she's competing in the 1500 coming up a little bit later on. Student Josephine Hemel and Korea with the last of their athletes out. Kung Gil. So the top three. Wodyszyk from Poland. So the final pair in the women's 1,000 meter sprint here at the World University Games Lake Placid in 2023. 1,000 meter sprint challenge from Germany's Josephine Hemel and Korea's Kim In-sun. Kim inside the time by nearly 0.4 of a second, but Hemel not far off either. 0.2 slower than the best set time. Can they challenge for the podium? Both of them in with a shout. So the Korean gets the bell first, the split at the 600, still inside the time, way inside the time, in fact, 0.6 of a second. Does she have the legs, Kim Min-sun, to hold on to this? Out of the penultimate bend, going down the back straight. Kim Min-sun is challenging here. Relaxed through the final bend, but working hard. Pressing really hard. Track record being beaten already by Olga Wojtyszyk. Kim Min-sun crosses the line in first place and smashes the track record to take the gold medal here. Josephine Hemel in the end blew up like a lot of the athletes in the last 300 meters, but what a way. Had the best time, and if anything, she got faster and faster. A new... A 1:20.46 for Kim Min-sun. A 1:20.46 finish. Kim Min-sun from Korea taking the gold medal in the women's 1,000 meter sprint from Poland's Iga. Side track, the warm up track as it's known. They then have to make contact in the home straight. It's a clean start to heat number one of the mixed team relay. Kim leading from Merckx. And Sejenda, a very clear lead for Kim coming out of the top bend. That Kim is shot out the lead.
So now we're going to see the transition. There is Arm coming into the track at the apex, and Kim gives him a push, and off he goes. Like all teams are clean in their passes. And now the men will skate. So on Hyunjun out to set the best time he can over two laps. And he's followed by Beshi from Hungary. Malset from Norway coming up the rear in third. From Hungary and in third it's from Norway. 35 meter lead. Good exchange by Team Korea. So the Koreans have already done their transition, and Kim Min-sun leading. Abigail Merckx in second gets a push from Bolland Balash Beshi. Kim will complete two laps. Often this agenda way back 110 meters down from the leader here, Kim Min-sun, representing the Republic of Korea. Into the back straight now. The Hungarians staying within visual range, but Korea making their last transition. They don't practice these transitions very much. This is the newest of disciplines, and you can see there that Arn just had to slow up a little bit to get the push off, which has to happen. The final transition made for Norway, and they get the bell. They are now 200 meters down on the time being set, and how quick will this be for Korea? Here comes Arn Hyunjun to cross the line, set the benchmark time, and it does so with a 3:10.85. On the left, Arn on the right. Put everything into it.